said. No. 주름도 균일해야 되잖아요. 뭐 그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 저게 추를 올려서 고정을 하고 있으니까 균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. 보니까 백성현 씨가 진짜 꼼꼼한 것 같아요. 잘하시는데. 주름 각이 잘 맞아. 오. 사실 근데 그 주름 각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저기 색깔이 달라요. 색깔대로만 붙이면 되니까, 예. 사실 뭐. 같은 팀 맞나요? 아, 같은 팀 맞죠. 아,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어요, 지금. 기가 열려 계시네. 알겠습니다. 와, 다 됐다! 뜯었어요? 와! 야, 우리 김국 씨가 잘하시네요. 자, 일단 그 치마 주름 부분을 지금 다 뜯었어요.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재배치를 할 거거든요. 주름을 펼 거예요? 주름 핍니다. 주름이 펴도 주름 선이 남아있을 거예요, 저거는. 안 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언니, 남으면 어떡할래요? 네? 어, 내기, 내기. 아, 주름 분명히 남는다. 폭풍 다림질. 윤희 선생님. 네? 주름이 뭐 다림질을 해도 남는다고요? 어, 남아야 저의 되는데. 최고의 다림질을 보시면 주름이 남지 않습니다. 쌤 거의 주름 없죠? 우와! 와, 그 다림이 어디 거야? 진짜 좋다. 아니, 내가 잘 다린 거지. 다림이가 중요해. 내가 잘 다렸지. 지금 백성현 씨는 계속 다림질만 하고 있어요. 다림질 다 돼가요? 아, 백성현 씨 아직도 지금 다림질 하고 있어요? 다 했습니다. 아, 저건 다림질할 때 필요한 테이프예요? 그게 아니고 주름을 이제 고정시켜놓고 한 번 더 다리 잡으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, 엄마가. 아, 저렇게 딱 잡아주고서 다리면 되겠구나. 네, 다려서 딱 고정하고 자르기도 하고. 어, 저걸로 끈끈이가 안 묻어나나 봐요, 다려도? 네네. 어, 이 마스킹 테이프는 안 묻어나요. 와. 그래서 이거를 살짝 차갑게 한 번 더 냅두면 딱 붙거든요?